병상 200개가 넘는 서울의 대형 요양병원 원장이 환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환자 두 명에게 과다 약물을 투여해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인데 의사에게 의료사고나 과실치사도 아닌 살해 혐의는 흔치 않은 일이죠. 검찰은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수년 전 고령 환자 두 명을 치료하던 중 약물을 이용해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처럼 경찰이 단순 의료사고로 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다며 지난달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도 원장과 관련된 일은 개인이 처리할 일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